124차 들어갑니다. 청신 절벽이 서 있는 아래 긴 강이 흘러간다. 백구로 벗을 삼아, 갈매기죠. 친구를 삼았대요, 벗. 친구. 그러면 갈매기를 친구라고 인식하니까 당연히 자연 친하겠죠. 그 다음에 의인화 되어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. 친구라고 여기니까. 그리고 자연 친화 작품 속에서 친구라고 의인화되어 있다면 곧 무라일체의 상황입니다. 무라일체, 자연과 동화된 상태. 그래서 어부의 삶으로 늙어가니 두어라 세상 소식, 세상, 세속이죠. 속세, 또는 인간이라고도 하죠. 인간 세상, 인간 세상, 난 몰라 하노라, 그죠?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속세에 대한 거리감을 밝히고 있어요. 그래서 주제의식은 똑같습니다. 자연 친한데, 자연 친하고, 그 다음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고, 그러니까 이 세상, 세속의 소식, 관심 없어, 무관심해. 나는 관심 두지 않을 거야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됐죠? 이상입니다.